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롯데케미칼 포스코와 함께 수소 드림팀을 꾸렸습니다. 이 수소 드림팀은 말레이시아에서 함께 청정 수소 사업 개발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말레이시아의 SEDC 에너지라는 공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죠. 새 회사는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뭐 국내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또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발주처와 협력을 통해서 해외 청정 수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국내 청정 수소 도입에도 앞장설 것이란 계획을 나눴는데요. 자, 이 내용들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포스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지난해 7월에도 탄소 중립을 위한 이 또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었고, 네. 10월에도 또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력을 또 계속해서 해오던 그런 팀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시장 하락력이 나오다 보니까 전혀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SEDC 말레이시아 회사는 이 사라왁주의 수소 부부를 관장하는 공기업입니다. 이 공기업과 이번에 협약을 맺고 이 그린 암모니아 63만 톤, 그리고 블루 암모니아 60만 톤, 그린 메탄올 46만 톤, 그린 수소 7천 톤급을 지금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이런 플랜트를 건설 운영을 하고요. 예. 롯데케미칼이 암모니아로 변환해서 수소를 들여오는 것을 하고, 포스코가 이 수소 환원 제철에 이 수소를 활용할 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롯데케미칼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초반 3월 달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국면을 맞이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인 것이죠. 순자산 가치가 14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6조 원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매출은 사상 최대급이고 영업이익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우리가 좀 롯데케미칼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20만 원 정도가 지지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급격한 하락력으로 인해서 살짝 이탈이 나왔죠. 그래서 이 19만 원대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분할 매수로 조금 소량씩 시기를 두고 조금 2월 달 정도까지 모아 가신다면 조금 이제 급격하게 빠져봐야 16만 원, 17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분할로 잘 모아 가신다면 대략 한 올해 한 7, 8월 정도 선에는 다시 또 30만 원대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시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토대로 롯데케미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